아 이거 뭐예요? 이 작품 이거 아니 너무 헐었다 오래됐다 야 대단한 작품입니다 18세 구독 불가 남벌 1994년 그때 한국의 이 남벌이 얼마나 유명한 작품이었냐면 네. 그냥 뭐 영화 소설 이런 거 다 합쳐서 이게 최고로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작품이어서 한 영화 잡지사가 한 권을 통으로 특집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. 참 우리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을 대놓고 이렇게 공격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더 사람들한테 아마 환호를 받은 작품 중에 하나고 마지막 남벌의 마지막 권에요. 그 항목문서의 조항하고 10개의 조항에 합의를 하는데 네. 보면 독도는 영원히 한국의 땅이고 쓰시마 섬을 한국이 이렇게 잘 가져온 거죠. 이현세 작가님의 작품 혹시 본 적 있어요? 우리 두 분, 지숙 씨와 현민 씨. 이름은 들어봤어요? 아, 처음 들어봤어요. 저는 아마 공포의 외인구단은 아마 게임이요? 게임. 외인구단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도 했었는데 외인 년 전에 네. 그 외인구단은 저 야구 게임하면 맨날 검정색 헬멧 쓰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거밖에 못 봐가지고 최근에 했던 작품 천국의 신화? 천국의 신화도 더 어렵나요? 어렵네요 아마겟돈도 있어요 아마겟돈이 헐리우드 네. 영화고 네. 아마겟돈도 있고 그런가요? 아마겟돈 어, 이거다 여기 아마겟돈 그다음에 며느리 바쁠 곳에 대한 보고서 네? 며느리 바쁠 곳 아니 꽃 이름이 며느리 바쁠 꽃. 알아요, 뭔지 알아요. 그 며느리 바쁠 꽃에 대한 보고서. 아, 알아봤어.